사라진 뒤 광주 도심의 한 폐건물에서 이른바 공포 체험을 하던 10대가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도로 30년 가까이 방치되어 오면서 늘 10대들의 태성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착공에 들어갔으나 준공되지 않고 있는 대형 건물들이 광주 시내에 수십 년 넘게 무허가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형 건물만 7곳에 이르고 방치 기간이 최대 30년이 넘는 곳도 있는데 개인 사유지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후에서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짓담한 대형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건물 벽면은 임시로 설치해놓은 외부 비계들로 둘러싸여 있고 층마다 두고 간 건축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건축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변 아파트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건축 자재로 피해를 본 주민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거 다 내놔. 저 안에가 이제 문제 같은 거 뭐 이제 쌓여갖고 있다가 거의 바람 불고 그러면 그냥 그것이 막 나 그냥 저쪽에서 불어버린 요리야. 여기 차가 뭐 이거 아주 신나게 불러놓게 바닥까지 아주 아무 뭐 혈액이 없다는데.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뭐 흉물스러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은 비계라든지 이런 그 건설 자재들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자동차 피해도 있고 주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많고 특히 거주 지역에서 대형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면 10대들이 놀이장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커집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사진입니다. 30년 넘게 방치된 이 건물에서 얼마 전 10대가 공포체험을 하다 추락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폐건물에서 공포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가득합니다. 갈수록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나서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보기 싫지. 얼른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지. 아, 이 주위 환경이 안 좋지. 빨리 어떻게 매각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활성화 됐으면 좋지. 저렇게 이제 얼마나 흉물스러워. 한자 없어. 하지만 지자체에선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방치를 해둘 수는 없으니까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방치 건물을 광주시에서 철거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주시에선 방치 건물을 대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방치된 거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겠죠. 그 활용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허가에 대한 부분 이외에 공공 입장에서의 그 지역 환경에 대한 거를 좀 철저하게 면밀히 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해 5월부터 방치 건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안전조치 명령이나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적용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광주 시내 곳곳에 무허가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대형 건물들.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사고 위험에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후였습니다.